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루더빅입니다. 오늘의 스크랩 메카닉 앞에 보듯이 오늘은 헬기 특집입니다. 자, 그만두둥이고요. 오늘 참여할 분은 스노우파르페 설빈이 그리고 그거리가 참여를 하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토크쇼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헬기는 이름이 뭐냐면요, 확인해 볼게요. 자, EC 알파벳 EC에요. EC-135 헬리콥터라고 하네요. 기존에 있는 건가 본데? 검색해봐. 아무나 검색해봐. 이름은 뭔데요? EC. 그러니까 알파벳 E랑 C 그리고 짝대기 135. 그 EC135 구요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이제 외우기 어려워서 늘 얘 이름은 퍼터리스틱인가? 퓨처리스틱 헬리콥터 맞겠지? 퓨처리스틱 헬리콥터라고 미래형 미래틱한 미래형 같은 헬리콥터인 것 같습니다. 얘들아 그만 때려라, 엎어진다. 자, 그걸님은 이제 헬리콥터 뭐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차 전문이시니까. 예. 헬리콥터 그래도 아는 게 있나요? 방금 검색해 보니까 예, EC-135가 보니까 구조 헬기로 많이 쓰인대요. 덕터 헬기라고. 구조 헬기. 그거 네. GT에 있는 그 CEO가 부를 수 있는 헬기랑도 비슷하지 않냐? 그러고요. 설빈님은 뭐 밀덕이신가요? 이런 것 좀 아시나? 아니요, 몰라요 헬기. 아, 몰라요? 헬기는 제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릅니다. 저 관심 없어요. 근데 맨날 카고밥 셔틀 하시길래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신 줄 알았는데 희박이어나. 아무튼 이거 운전할 건데 이거 여러 명이서 탈 수 있을까? 다 같이 타죠. 네. 내가 운전할게요. 이거는 운전이 쉬우거든. 근데 이거 살짝 기울어 나가지고 잘 할 관련지는. 자, 그거 블럭 누르면 된다. 그 살짝 튀어나온 거 있지, 손잡이 문 쪽에. 인가? 아니 문에 달려 있는데요. 아, 답답한 문에 달려 있잖아. 앉는 게 없어요. 너 그냥 거기 서 있을 거야. 아니야, 뭐 여는 게 있는데. 근데 잠깐 이게 뭐냐, 아무것도 안 열리는데. 됐어요, 포장했습니다. 출발하셨어. 좋았어, 포장했다. 가자고, 좋은 곳으로 모셔다 줄게. 아, 출발합니다. 여기는 헬기, 여기는 헬기. EC-135였나? 이륙한다. 우와, 마치 동진동진동진동진다. 안에 있는 사람은 사출! 인간 사출했다, 인간 사출했다. 몰라, 인질이 떨어졌지만 괜찮아. 구조용 헬기니까 구조를 한다. 타세요, 이 인간아. 뒤에 뚜껑도 열려. 자, 되게 함께 본다. 이번에도 인간 똥 싼다, 인간 똥 싼다. 이렇게 하다가 한번 쭉 내려가서, 아, 이 새끼야 버튼 껐어. 뭔가 못 만들었는데. 오, 이거 되게 근데 리얼리티하게 움직인다 헬기가. 근데 좀 나는 게 좀 불편하다.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야 되거든요, 보고 올라가는 부스터를. 고도 유지가 안 돼서 좀 불편하네요.
고도 유지할 게 만들 수는 있겠지. 솔직히 부스터 미세 조정하면 살짝 유지되게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손가락이 바쁘네요 이거는 굉장히. 그럼 방금 제가 끈 게 고도 조정한 거였어요? 아니 고도 조정한 거 없어. 아 네가 끈 게 그 프로펠러야. 아 자 이번엔 다음 거 이거는 그 거리가 운전할 건데요. 아까 연습해봤죠? 자, 효과적이네요, 저거.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 날 때 말할게요. 날아봐. 정상적으로 못 날아요. 저렇게 바로 엎어지는 비행기거든요. 관상용이잖아. 그래서 저희가 제 기술력을 조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기술력을 넣겠습니다. 자동 중심 장치를 4개를 박으면 되겠죠. 소환 중입니다. 소환 중. 아이 치지 말라고 이 인간. 받으세요. 어디까지 날라가 이거? 그거 물리작용 제일 심하게 돼 있을 거거든. 이거 똑바로 세워놓으세요. 누가 이거 그 걸어놔봐. 되게 그렇게 어디다 달아줘야 되긴. 글쎄요 바다가 아닐까요? 보니까 앞으로 엄청 기울어지던데 뒤로 가거나. 여기 공간 만들면 될 것 같아. 이 옆구리에 엔진 있는데. 아이 괜찮아. 어차피 채울 거야. 어디 갔어 이거? 아 저기 있구나. 비라님이 저 멀리 날리려고 하고 있어. 근데 아 저 원래 저기 있었는데 왜 용접이 안 됐고. 어쨌네. 자 이제 이렇게 자동중심 장치를 일단 컨트롤러를 저장은 안 했지만 장착을 했습니다. 미친놈들아 그 심화견증 그만 괴롭혀. 이렇게 연결하고요. 18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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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도를 세팅해줍니다. 잘못 세팅했네. 첫 번째 칸에다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칸에다 해야지 바로 이게 적용이 돼요. 근데 엎어질 확률 높다 이 헬기 갑자기. 자 180도를 하고요. 다 뭐? 내가 말했잖아. 어? 아니야 아직 한쪽 안 했어. 자 이러면 또 잘 날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안 될 확률도 높아요. 이거는 비행기는 시도를 안 해봐서. 우와이 됐다. 자 날아보자. 어때? 오, 잘 날아요. 잘 날아간다. 야. 근데 회전이 안 돼요. 그거 회전 잘 안 돼.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야, 일단 쫓아가자. 네. 더 이상 그를 볼 순 없지만 쫓아갈 수 있어 충분히. 아 버리면 안 되나요? 네. 정말. 자, 날아 지금 화면에 찍히고 있다. 잠깐 소리가 너무 커. 좀 줄일게요. 아씨요. 내가 너보다 빨리 나갔거든? 근데 왜 엎어졌냐? 새가 됐어요. 다시 세워서 날아봐. 근데 그래도 중심장치 때문에 잘 나는 거지 오른쪽 왼쪽이 잘 안 돌아가긴 하지 그래도. 그렇죠. 이게 회전하려 하면은 균형이 갑자기 밸런스가 바뀌어져요. 일단 찍고 있다. 이거 카메라 로봇이에요 여러분들. 지난번에 소개했던. 오 되게 빨라. 오 잘나. 어때 나는거. 오 대박. 아 나도 조정하느라 바쁘다. 선해가 극혐이네. 안돼. 뭐야 맥끝이다. 맥끝. 아 안 꺾이네. 꺾인거까지는 내가 구현하기 귀찮아서.
일단 착륙해봐. 됐어요. 멋진 착륙인걸. 남자다워. 설빈이가 빨리 안 타서 설빈이 버리고 왔어. 설빈아 잘 지내. 네, 여긴 생각보다 괜찮아요. 일단 얘는 지금 가망이 없네요. 그래도 자동 중심장치를 심어줘서 잘 날긴 했거든요. 엎어지진 않고. 근데 오른쪽 왼쪽으로 꺾는 게 약해서, 얘가 원래 설계 자체가 약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. 아, 안타까운데. 일단 설비 찾으러 가자. 자, 카메라 로봇 출동. 출발. 저기 있나? 설빈아 안녕. 똑. 이걸 써놓으면 그들이 보고 올 수 있겠죠. 이 뒤에 있어 이놈아. 설빈아 너도 이거 타볼래? 카메라 로봇? 뭐라 쓴 거지? 헬프. 이게 뭐예요? 이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그거야, 탑승. 오, 발바닥. 이거 막 합체가 합체 로봇인가? 아니 얘는 그냥 나는 비행기인데요. 비행기의 이론을 내가 벗어났지. 겁내 빨라 이거. 야 겁내 빠르지? 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빨라 이게. 이거 뭔 것인지? 하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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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쳤네. 하이요. 오케이. 빡. 자,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안타깝네요. 좌회전 우회전까지 구현을 했었으면 잘 날았을 비행기가. 제작자가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못나는 핵이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네요. 그렇죠. 자,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씨. Bye-bye.